평범한 결혼식은 싫다. 특별하고 작은 이벤트를 신혼부부가 셀프로 준비한 분들도 있다는데요. 뮤지컬 웨딩 형식으로 한다고. 뮤지컬 특유의 화려한 퍼포먼스와 스토리를 볼 수 있는 뮤지컬 웨딩. 그 정체가 궁금해지는데요. 평범해 보이는 이 결혼식장에서 한편의 뮤지컬 주연으로 하나의 무대에 오르는 신랑 신부. 무대에 오르기 전 긴장감이 대단했다는데요. 가사랑 율동이 생각이 안 나. 클라스. 연습 많이 안 하셨나 봐요. 했는데 오늘 결혼식 막상 오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 특별한 뮤지컬 웨딩을 위해 몇날 며칠 특훈을 감행했다는 이용재, 이은혜 부부. 정말 큰 부담 느끼실 거 없이 논다 생각하고 같이 즐겨주시면 돼요. 기존 결혼식은 저희 결혼식이 아니라 그냥 너무 형식적이고 그냥 뭐 한번 해야 되니까 어른들 때문에 그냥 이렇게 찍어내는 것처럼 하는 거라서 저희한테 기억에 남는 그런 결혼식을 하고 싶어서 네, 뮤지컬 웨딩을 하게 됐어요. 오프닝부터 1막, 2막, 엔딩까지 신랑 신부만의 스토리가 담긴 결혼식 날 부를 노래는 총 4곡. 수줍음이 많은 신랑 대신 신부 이인혜 씨가 먼저 특훈에 들어갑니다. 1대1로 안무와 노래 지도를 해주시는 분들은 모두 현역 뮤지컬 배우들이라는데요. 앞 동작하고 계속 반복 동작이거든요. 그 파트에 직전에 도셔서 같이 실룩실룩 셀룩셀룩 신부님을 모시러 가면 돼요. 아시겠죠?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는 건 처음이라는 신랑 이영재 씨. 나 안에 그럼 그 말이 바로 태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다시 하게 됐어요? 안 하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까요. 예. 되게 돌려 말한다. 여기에 돌다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꼭 찍고 여기 이 부분에서는 죄송해요. 언제까지?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셀프로 준비하면서 특별한 추억을 쌓아가는 두 사람. 다행히 가족들도 흔쾌히 응원했다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게 아버지도 요즘은 뭐 수준 결혼식도 하는데 이런 건 뭐 요즘 흔하니까 뭐 쿨하게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그냥. 오랜 연습 끝에 다가온 결전의 날. 신부도 신랑도 어느 뮤지컬 배우보다도 긴장한 모습이었는데요.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뮤지컬 공연의 분위기를 만들어준 배우들. 오프닝 곡을 시작으로 드디어 뮤지컬 웨딩 막이 올라갑니다. 아쉽게도 난 보내줬지. 그리고 신랑이 특별 댄스로 신부를 맞이하는 신부 입장인데요. 친구도 가족도 본 적 없는 신랑의 댄스 실력에 다들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용기를 내준 신랑에게 신부도 앙증맞은 노래와 애교로 화답합니다. 조금은 생소한 뮤지컬로 함께 즐긴 이용재, 이인혜 부부의 뮤지컬 웨딩. 성공적인 결혼식 축제가 마무리됐습니다. 시간도 지루하지 않았고 주례가 있는 것보다 더 좋았어요. 원래 결혼식이 약간 무거운 느낌이 들었었는데 굉장히 밝은 느낌이어서 네, 굉장히 편하게 봤던 느낌? 네,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도 특별한 사진으로 특별한 추억이 쌓이는 셀프 웨딩. 참 멋지죠?